400개급 될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아 칠선에 과연 어떤 세균이 살고 있을까요? 예, 칠선에 살고 있는 균들은 흰매경 먹고 싶으면 둥글고 움직이지 않는 균이 있고요. 가늘고 길게 생기면서 움직이는 균도 있을 텐데요. 가늘고 길게 생기면서 움직이는 균들은 일반적으로 치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둥글고 움직이지 않는 균들은 정상균주들입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치라고 하는 우식증을 일으키는 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게 되는 칫솔. 당신의 칫솔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사무실내 연대고지에서 화장실 안에 칫솔통까지 사용한 장소에 따라 칫솔의 위생 상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디지털 세균 측정기를 이용해 칫솔의 위생 지수를 확인해 봅시다. 숫자가 높을수록 세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고 먼저 새로 구입한 칫솔의 위생 지수를 직접 확인해 봅시다. 6. 새 칫솔의 위생 지수는 6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안 변기의 위생 지수는 55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안 칫솔통에 놓인 칫솔의 위생 지수는 어떨까요? 아까 기관지가 45였죠. 변기보다 더러운 225를 기록했습니다. 홍대에서 더 더러운 거 아니야? 아이 이번엔 남자들의 구두 속을 보관해 봅시다. 신발 속 위생지수는 자그마치 436. 여러분 이 지수 잘 기억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책상 위 연필꽂이에 꽂혀있던 칫솔의 위생지수는 아까 신발 지수 잘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마치 당신이 지금 더러운 구두로 이설질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구두로 이설질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칫솔과 접촉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칫솔 보관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위생적인 환경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두게 됩니다.